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 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경기 침체 걱정이 없다. 어제 미국은 다우존스가 무려 11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이제는 멈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나오며 환호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요즘 미국 증시에서는 뭐가 좋나 봤더니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에너지가 조금 좋다고 합니다. 석유와 휘발유 선물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당연히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메이저라고 볼 수 있겠죠. 쉐브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며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또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SOE를 비롯한 이렇게 SK이노베이션, 물론 2차전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시가 조금 좋다 보니까 내일 발표되는 FOMC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이야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봤는데 유가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단기적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유가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유가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더운 날씨로 인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다시 탄탄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루 2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할 것,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일 WTI도 2.1%나 상승하며 배럴당 78.74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 시작. 자, 어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은 현대차가 포스코한테 따라잡혔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현대차도 올해 좀 잘 나가지 않나? 실적 대박이라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현대차 2분기 실적도 매우 좋게 나와서 두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제친 영업이익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포스코한테 역전이 나와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 현대차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27일에는 삼성전자, 기아 등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완성차와 반도체 실적이 한 번에 다 나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유가 상승으로 정유주가 살짝 좋은데 28일에는 SK이노베이션, SOE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쉐브론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죠. 요 친구들도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목표 달성 노력하겠음. 저 중국의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자 중국 정부에서는 내수 부진, 부동산, 외부 환경 이러한 이유를 대며 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관련주로 일단 먼저 중국이 할 거는 부동산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건설 기계가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중국이 계속 부양책을 낼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가 그냥 오늘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을 나타내준다면 그 외 다른 중국 관련주도 분명 불을 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면 누가 좋을지 미리 공부를 해놓고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종에 넣어놓고 겉허약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일 싸움이 일어나나요? 중국 정부가 일본의 대중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명백히 중국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유감이며 불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하기로 했었는데 아마도 추가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최근 들어 많이 조정을 받았던 히토류 요 친구들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목표가 2배. 자,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올리면 뭐하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예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그런 친구도 올랐을 때 그때 증권사들은 올리긴 했으나 사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이제 그냥 지금 현재가 근처에다가 목표가를 잡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좀 과열된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들 썼었는데
그런데 그때 시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냥 목표가를 2배 정도 올리는 증권사도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높이 쓴 증권사가 어딘가? 바로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90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고 하며 지금보다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 그 정도의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와중에도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 잡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2분기에 예상외 호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2차전지 소재 업체라는 점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최근 들어 포스코 그룹주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바꾼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리포트까지 등장을 했죠. 그것도 목표가 그냥 뭐 60만원, 70만원 이것도 아니라 90만원을 때려버리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포스코홀딩스가 90만원을 찍을지, 혹은 에코프로처럼 뭐 100만원을 찍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 매우 뜨거웠습니다. LS가 제2의 포스코. 자, 오늘 LS 그룹주가 난리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하다 보니 비슷한 LS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LS 그룹주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도 매우요. 그래서 LS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금 재미없지만 난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실적이 괜찮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이 LS가 바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LS가 올해 예상퍼가 6입니다. 물론 지주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도 또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요 친구도 17이다 보니까, 야, 지금 포스코 퍼가 17밖에 안 돼서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LS는 6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최소한 3배는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기리스는 앞장서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지주사는 보통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당연히 말을 했겠지만, 근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보수적인 제2배서도 야, 이거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실제로 LS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동시에, 조금 무섭긴 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LS 그룹주 중에서 두 개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포스코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반대 이야기도 해야겠죠. B2가 요즘 과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LCG 사태가 터지면서 B2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코스닥 신용 잔고가 10조대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증시가 또 고개를 들었고, 최근 들어 몇몇 기업들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포모 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봤던 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의 선행 퍼는 22.35배로 2000년 그때 IT 버블 이후로 처음으로 약간 과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은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B2까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 상승이 분명 뭐더 가긴 갈 거야.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두세 달이든 더갈수 있겠지. 하지만 그 후폭풍은 분명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기름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고 좋은 타이밍에 매도해서 항상 이득 보는 투자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 파랑새 사라집니다. 트위터의 파랑새는 마스코트였죠. 그래서 트위터를 잭잭이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머스크가 그 파랑새를 이제는 버리고 X로 교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마스코트를 도지로 바꾼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완전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X는 머스크가 좋아하는 알파벳입니다. 스페이스 X에도 X가 들어가고, 테슬라에도 모델 X가 있고, 이번에 AI 기업도 XAI로 지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트위터도 X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자상거래, 금융 업무 기능까지 넣겠다는 목표도 같이 말했다고 하니까, 과연 머스크의 이러한 전략은 똥볼이 될지 아니면 성공적인 꼴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값 테슬라 가능성. 테슬라가 가격을 반토막 낸 3천만 원짜리 신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바로 인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테슬라가 인도에서 저가 테슬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저렴한 테슬라 차량은 인도 맞춤형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를 생산 거점으로 주변국도 저렴한 차들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국들도 이러한 테슬라 점유율을 높여가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 파는 모델3가 4,0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3,000만원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싸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기프티콘 이제는 100% 환불. 자, 이때까지 카카오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90%밖에 안 주냐, 당연히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공정위 표준 약관도 90% 환급으로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그렇게 90%만 줘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매년 국감에서 카카오를 열심히 턴 결과 결국 카카오는 기프티콘을 100% 환불로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며 다만 포인트로 100%를 주는 옵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당연히 우리에겐 좋겠죠. 매년 축하 선물이라거나 가끔 무슨 날일 때 날아오는 그러한 선물들, 그런데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가끔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포인트로 환불한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RS 앱스토어 1위.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서 선보이는 MMORPG RS가 출시 전 사전 다운로드만 애플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할 만큼 유저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은 조금 기대감이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신증권은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으며 그 이유는 2분기 오딘 매출이 줄어서 작년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뭔가? 일단 일본에 출시했던 오딘 흥행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작 아케이지워 이 친구의 실적도 이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게임주는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신작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카카오 게임즈의 타율이 매우 낮아서 아마도 모멘텀 발생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겉토양 터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황을 반전시킬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줍니다. 자, 저는 90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국민연금 고갈이 딱 제 라인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와중에도 뭐 어떻게든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 1분기에만 21만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감소 리스크가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에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가 국민연금 도입 후 처음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고 합니다. 저 길인 나중에 한 40년 뒤인가요? 그때쯤 되면은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남아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초과저축 100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년부터 3년간 가계의 초과저축이 100에서 129조로 추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저나 초과저축이 뭔가 봤더니 앞선 3년의 저축률을 상회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니까 딱 20년부터 3년이면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돈을 모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를 겪으며 사람들의 소비가 감소했고 일단 가장 큰 게 여행을 안 가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금액이 비싸죠. 그리고 또한 작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조금 크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초과저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100조나 쌓았으니까 당연히 빚도 갚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팬데믹 기간 자산과 부채가 크게 늘었고 금리를 올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 감소가 더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는 그냥 냅두고 다른 데다가 이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돈이 다른 곳 투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또 부채가 또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나오는 상황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코시국을 겪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긴 했으나 그런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20대가 문제. 저 초과저축이 100조가 쌓이면 뭐 할까요? 20대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인데 찾아오는 10명 중 9명이 신용점수 하위 10%라고 하니까 딱 거기에 맞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렇게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4개월간 무려 390억이나 대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100만원씩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출이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20대 연체율이 무려 21%, 5명 중에 1명은 연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0대가 15, 40대가 11, 나머지는 10% 아래로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물론 케바케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20대는 생각 없이 어떻게 갚아될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빌리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대의 대출 월 이자는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못 갚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행병 재확산. 무더운 여름인데도 코로나와 독감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을 넘어섰고 4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감 의심 환자도 3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행병이 다시 도는 이유가 뭘까요? 방역 조치가 풀렸고 그 다음에 백신 면역력이 이제 떨어질 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걸린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는 코로나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프면 내 손해니까 한 번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국 일렛다. 노래가 좋아서 저도 일할 때 1시간 듣기를 켜놓고 많이 듣는데요. 정국이 세븐이란 노래가 K-POP 솔로 가수로서 두 번째로 핫100 1위에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는 같은 BTS의 지민이라고 하죠. 혹시나 아직까지 정국의 세븐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세계에서 좋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자 또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장주사 매출 1위 국가. 글로벌 성장 호르몬 주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제품인 사이젠의 매출 1위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 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거 맞아서 조금이라도 큰다고 하면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는 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성장 주사 시장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 1위 제품인 유트로핀, LG화학에서 만든 약은 3년간 매출이 100% 증가. 다음으로 2등은 그로트로핀, 동아ST에서 만든 약인데 이 약도 150%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주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성장 호르몬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가족의 구성도 예전에는 다자녀라서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1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자식도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것도 못해주겠냐 라고 생각하며 키가 작지 않고 정상 범위 내에 있어도 일단은 맞추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남성분이신데 아마도 많은 남성분들이 키에 대한 중요성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추플레이션이 왔다. 최근 들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추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요즘 들어 음식점에 가면 상추와 깻잎 적게 오는 거 아마도 아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가게가 그러나 봤더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청상추가 무려 한 달 만에 350%나 상승했고 야 이거 포스코랑 에코프로가 저리 가라는 수준이죠. 그리고 시금치도 220% 상승, 얼갈이 배추는 140% 상승 등 상추 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직까지 비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혹시나 8월 달에 태풍이 또 크게 온다면은 혹은 자주 온다면은 이러한 상추 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다시피 유가도 조금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 연말에는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네요. 저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